며칠 후 그런 원희를 위해 발굴단이 나섰다. 발굴단이 나섰어? 네? 나섰으면 됐죠. 잘한다. 특별한 무대에 맞춰 특별한 변신은 기본. 아이고 예쁘다. 대한민국 국악계의 미래. 꼬마 소리꾼 원희를 위해 영재 발굴단이 비밀리에 준비한 초특급 초대형 프로젝트. 이거 뭘까? 이거 뭐죠? 와, 이게 뭐예요? 아, 야구장 맞는데요. 그죠? 오! 대한민국이 가장 뜨거워진다는 4월. 우와! 2만여 명 이상의 관객이 찾는 야구장. 진짜? 야, 영재 발굴단이 해냈어요. 애국가 불러? 어머. 떨릴 것 같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왕들만 부를 수 있다는 애국가를 야. 오늘 원희가 특별히 판소리로 선보이게 된다. 여기 몇만 명 오죠? 공연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되는 모습의 원희. 과연 오늘 공연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경기 시간에 맞춰 관중들이 들어차고 금방금방 찼나? 뭐 어떻게 부를까? 판소리를 부르면. 나 지금 벌써 기대돼. 오늘의 주인공 원희도 드디어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냈다. 야, 정말 이거 감동적인데. 감동적인데 진짜 이거. 야. 왜냐면 그 관중이 압도되거든요. 너무 많으면. 판소리를 한 건 처음이라 조금 떨려요. 원희는 수만 명 관중들과 선수들에게 후회 없는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야, 이거 감동적인데. 나 진짜 가슴에 와닿네요, 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그라운드와 관중들의 마음속까지 꽉 채운 원희의 구성진 목소리. 무궁화. 지금 더 오히려 와닿네요, 더. 야. 진짜 혼심을 다해서 부르는 게 느껴져요. 진짜요.